치킨 팩토리 주니어. 위대한 아이들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서울에서 진행되었는데요. U10 대표팀 친구들이 출전하는 한국문화스포츠연맹배 유소년 농구대회입니다. 지난 아산대회의 첫 우승 이후 아이들의 기세는 한껏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번 대회 첫 번째 경기는 강남을 연구로 하는 강남삼성과의 경기입니다. 너무 이렇게 바싹 안 붙어도 돼. 공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 체크만 하고, 그치? 나머지 사람이 공 같이 봐, 이렇게. 이기자, 이기자. 나 이기자! 재밌게, 재밌게, 재밌게. 원, 투, 쓰리 하면 팀 크게, 알았지? 네. 위에 거 벗고 나가야 되네. 원, 투, 쓰리! 예! 가봐! 어, 붙어! 어, 공이! 영주 스크린 걸고 일로 와지고 알았어? 시우가 스크린 걸고 사진이가 나가고.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첫 경기에 긴장한 탓인지 우리 친구들이 원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네요. 이렇게 첫 경기에 약해지는 징크스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결국 이번 첫 경기도 11-5로 패하며 한껏 들떠있던 기세 또한 내려가게 됩니다. 수비가 잘 안되고 공격도 잘 안 수였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수비하고 그 다음에 공격도 찬스 많이 받지도 못했고 처음 경기니까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도 사람 많이 만났잖아 이전에. 다른 키즈 선수를 만나봤지만 그만큼 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리야. 바로 이어진 두 번째 경기는 SFA 미금팀과의 경기입니다. 수비에 초점을 다시 맞춘 두 번째 경기에서 단 두 개의 필드골만 내주며 13-4로 승리를 거둡니다. 달리기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원, 투, 쓰리! 예! 현재까지 조별 예선에서 1승 1패를 거둔 U10 대표팀은 이번 팀케어의 경기에 승리해야만 결선에 진출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기가 펼쳐졌을까요? 동욱이의 빠른 백코트에 의한 수비 성공, 지우와 영주의 연기 플레이까지 공수 모두 완벽에 가까운 팀플레이를 선보이며 초반 점수차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22-12 10점차 승리를 거두며 조별 예선 2승 1패 조 2위로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앞 경기에서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두 경기 때 집중력이 확 오른 것 같아서 슛이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좀 못해갖고 조금 마음이 편했어요. 전면 강압 수비를 딱 하니까 상대방이 거기서 미스 턴오버가 한두 개 나오니까 어떻게 돼? 반대로 상대방이 당황해야지. 그럼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단 말이야. 알았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는데 막상 코트에 나오니까 좀 더 재밌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수진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일단 수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경기가 좀 잘 풀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더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꼭 팀원과 함께 잘해가지고 꼭 이겨보겠습니다. 밝았던 날이 어느덧 어두워지고 우리 아이들은 4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Rock, scissors, paper, shoot. Rock, scissors, paper, shoot. 대표를 해서 먼저 나가는 거면 책임감 갖고 열심히 돼야 돼. 어느 팀이 됐든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최선을. 알았지? 결승으로 가는 관문, 4강의 상대는 사랑 스포츠입니다. 수비와 공격 모두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사랑 스포츠를 꺾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1, 2, 3 하면 디펜스. 1, 2, 3! 결승전 상대는 지난 예선전에서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강남 삼성입니다. 경기 초반 연거푸 실책을 범하면서 지난 예선에서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였는데요. 너무나도 쉽게 속공을 허용하며 경기 종료 약 5분을 남겨두고 21-7 트리플 스코어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큰 점수차에도 플로어에 있는 아이들과 벤치 모두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한자리 때 점수차로 좁히기 시작합니다. 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한 끝에 동점골까지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쉽게 역전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무려 트리플 스코어를 동점으로 따라잡으며 연장으로 경기를 끌고 갑니다. 곧바로 시작된 연장전. 어느 때보다 불타오르는 양 팀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네요. 아이들의 치열한 연장 승부는 한 번으로 끝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진 2차 연장 승부 만나보시죠.
이대로 승리하여 우승을 하는 줄 알았으나 경기 버저가 울리기 직전 파울이 선언되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행히도 삼성에서 한 개의 자유투만 성공시키며 세 번째 연장 승부로 넘어갑니다. 3차 연장은 스킬팩토리 주니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프로농구에서는 KBL에서 2009년 1월 21일 삼성과 동구의 경기에서 5차 연장 승부가 이루어졌고 NBA에서는 1995년 1월 6일 인디애나폴리스와 로체스터의 경기에서 무려 6차 연장 승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양 팀 선수들 모두 역사적인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를 얼마 안 남기고 자유투 기회를 내주며 4차 연장의 느낌이 들었지만 모두 실패하며 그야말로 기적같은 대역전승을 거두며 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번 대회 MVP는 동욱이가 선정되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하며 대역전승의 기틀을 잡아주었습니다. 승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정상에 올라선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대회였습니다. 위대한 아이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꿈을 꾸는 우리 아이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